인생 캐릭을 만난다라는 게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응답하라 1994의 칠봉이 낭만닥터 김사부의 이제 강동주 미스터 선샤인 부동매. 아, 부동매도. 부동매도 사실 또 이게 참 좀 기가 막혔어요. 네, 그렇다면 연석 씨하고 좀 잘 어울려요. 그 앞잡이 아니에요, 그죠? 표현을 하자면 이제 앞잡이잖아요. 아, 이거 좀 잘 끌어달라고 했는데 앞잡이로 갑자기 하시면 정확히 구동매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였는지 한 번만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신분이 있었을 때 그 천민 계급이었는데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조선에 다시 오게 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왔던 캐릭터인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애기 씨한테 마음을 뺏기게 되면서 독립운동에도 남모르게 이제 예, 도움을 하면서 이제 애기 씨를 지켜나갔던 순애보적인 사랑을 했던 뭐 그런 캐릭터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 서사가 있는 예, 나름의 그 이제 사연이 있는데 제가 앞잡이로 표현해.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초반에는 그 약간 그랬었어요. 정말 초반에는 예. 진짜 그렇지. 조선에서 태어났는데 예.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너를 낳아준 이 땅에서 근데 나중에는 또 그 순애보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근데 그 역할이 또 우리 저 연석 씨하고 참 잘 어울렸어요. 아니 그때 그 캐스팅이 되고 나서 사실은 헤드윅이라는 작품 뮤지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드래킹 공연이기 때문에 계속 여장을 하면서 그렇지. 공연을 하고 있었던 터에 그 구동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촬영을 갔는데 이게 그 약간 그 사무라이 같은 느낌이 아니라 혹은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헤드윅의 게이샤의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공연을 그거 하고 있으니까. 헤드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가님과 감독님이랑 대책 회의를 하신 거죠. 작가님이랑 감독님이 태닝도 하고 수염도 붙이고. 바꾸자. 네. 원래는 수염도 없었어요. 수염도 없고 해가지고 머리도 좀 이렇게 터프하게 바꾸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동네의 모습으로 바꿔서 이제 준비를 했죠. 이제. 아니 그 사실 배역 때문인지 약간 좀 유연석 씨 하면 좀 약간 순애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이미지가 짝사랑을 2년 동안 할 순 없잖아. 지금부터 애기 씨 무언가가 되어볼까 합니다. 연석 씨도 좀 짝사랑을 해본 적 있습니까? 짝사랑 해본 적 있죠. 있어요? 네. 와. 대학교 1학년 때 짝사랑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한 학년 위에 선배를 굉장히 짝사랑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표현을 했었어요 그때? 표현도 했었죠. 표현도 했었는데 참 그때 당시에 혼자 사랑하고 혼자 아파하고 막 혼자 이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선배랑 어디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 이 선배랑은 이뤄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선배는 느꼈어요.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나를 후배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속터미널 고터에 내려가지고 나 혼자 이제 정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햄버거 하나 먹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약간 또 선배가 또 나이 많아 흔드네. 이거 흔드네. 왜 고터에서 이제 그 선배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저는 이제 학교 쪽으로 가야 돼서 거기서 이제 고터에서 딱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를 그 선배가 사서 이렇게 왔는데 진짜 햄버거를 한 입 깨물자마자 눈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한 입 깨물고 막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그걸 내려놓고 뛰쳐나왔어요. 뭐 혼자 그때부터 드라마를 선배 앞에 있고 그때부터 드라마를 찍네. 근데 너무 공감된다. 근데 막 걸어 나오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고백도 안 해놓고 나 혼자 이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햄버거 먹다가 울고 가니까 이 선배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마음을 전했는데 그 선배가 아 그건 아니다 해서 눈물 걷고 뛰쳐나가면 그건 사실 선배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잖아. 근데 갑자기 햄버거 먹자. 갑자기. 그래서 그때 딱 걸어 나오는데 고터에 꽃집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문득 거기서 꽃 한 나발을 샀어요. 야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 이거 진짜 자기 혼자 드라마를 찍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자기 혼자. 아니 거절당할 건 아는데 그래도 고백이라도 하고 그래 그건 뭐 내가 멋있다, 맞아 이렇게 좋다.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래야 내가 정리할 수 있겠다 싶어 확실하게 정리하려면 그렇게 해. 네, 그래서 꽃다발을 사서 다시 가니까
그 선배가 그 햄버거를 정리를 하고 마침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분수대가 있었어요, 지하에. 고토. 아, 야, 나 있어, 어디 있어. 알아, 알아, 있어요. 그 분수대 앞에서 꽃다발을 줬어요. 주면서 선배 이제 나 선배 말고 남자친구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야, 햄버거 먹다 눈 모르고 뛰쳐나와가지고 갑자기. 근데 뭐 예상했던 답이었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돌아와서 마음을 접었고. 고맙다 그랬어요? 네, 확실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도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한테 그렇게. 아, 그게 왜 또 수지가. 감동적인 짝사랑. 미안해. 아, 이거 잘 끌어주긴 했는데. 아, 얘기가 자꾸 글로 가네. 앞잡이로 갔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뭐 이후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안정원 역할. 예. 요게 이제 의학 용어도 그렇고 수술신. 의대 아닌 의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준비할 게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의학 드라마를 저 진짜 우연찮게도 참 많이 했어요. 제 첫 드라마는 종합병원 2라고 차태현 선배랑 김정원 선배님이랑 했던 드라마였는데 그 이후에 낭만닥터 김사부를 그렇죠. 네, 응급 외상센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소아외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낭만닥터 김사부를 또 한 거죠. 그 3로. 의학 드라마를 계속 하다 보니까 으드짬빠라고 하죠. 아, 그죠. 으드짬빠. 네, 있겠네, 있겠어. 네,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좀 아, 나 어디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진단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아니야. 아,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네. 그거 안 돼. 이거 된다고 그랬으면은. 아니, 예를 들면 이게 제가 만약에 비용을 지불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네. 예를 들어서 야 제가 급하게 연서가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렇게 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은 뭐 어때? 그런 걸 진짜 잘해요. 컨타된다라고 하는데 감염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학 드라마 수술신이나 어떤 응급실 처치할 때 하면 이렇게 만졌을 때는 감염이 될 수 있는 동선이기 때문에 이런 액션들을 절대 안 하는 이런 것들을 뭐가 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거 여기 상처 부위를 뭐 장갑을 끼지 않고 한다던가 뭐 장갑을 꼈는데 어떤 다른 거를 만지고 나서 이거를 뭐 한다던가 그런 순서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누가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이거 감염 안 되게 소독해 주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수술 장면 같은 것도 어떤 경우 이제 본인이 그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배워요. 다 배우고 저는 3박 4일 동안 그 병원에서 같이 레지던트 분들이랑 합숙하면서 있어야 되는군요. 거기 수술실 참관도 다 하고 레지던트 분들 하는 실습들 다 같이 하고 뭐 그리고 실제로 당직도 다 같이 서고 그래서 뭐 응급실도 섰다가 뭐 거기 안병동에서도 또 이렇게 회진 같이 돌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어쨌든 요즘 또 연석 씨가 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또 이게 반려견 리타. 아 그죠. 예, 이게 이제 2년 전 유기견이었던 리타를 또 입양을 했는데 리타는 카라라는 그 동물 보호 단체에 구조돼서 유독 눈에 들어왔던 아이가 있었는데 리타였고 근데 너무 이쁘고 착해 보이는데 입양이 한 1년 넘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을 했죠. 이제 뭐 전달을 하고 이제 입양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만나 보러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첫 만남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입양을 해오게 됐어요. 또. 근데 어때요? 이게 리타는 또 그래도 안 좋은 환경에서 있던 친구니까 좀 경계를 한다거나 좀 사람을 무서워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처음 봤을 때 이제 그 카라 단체 거기 자기의 공간에서 봤을 때는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줬었는데 막상 오니까 한 2주 정도 자기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환경이 갑자기 또 바뀌니까. 그래서 막 굉장히 뭐 여기저기 물어도 원래 알던 훈련사님이나 이제 그 수의사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유기견 입양했을 때 자료들을 보니까 그 시간을 좀 지켜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적응을 하고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가는 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밥이랑 물만 두고 냅두고 한 2주 동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샌가 이제 조금씩
제가 없을 때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다가 조금씩 돌아다니더니 지금은 뭐 사방을 뛰어다니고 이제 너무 성격도 좋아지고. 앞으로 유현석 씨, 예, 본인의 또 앞으로 뭐 이루고 싶은 뭐 일, 뭐 아니면 목표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근래 또 이순재 선생님 또 와 진짜 그 기네스북에 오르는 고령의 리어왕을 와. 하셨는데 한 3시간 넘는 공연을 다 대본 숙지하시고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또 요 근래 이제 이번에 이성민 선배님, 이정은 선배님이랑 촬영하면서 진짜 좋은 배우다 라는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에너지틱하시거든요. 촬영할 때 정말 에너지 넘치시고 제 캐릭터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디렉션을 또 이렇게 툭툭 한 마디씩 던져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꿔야 될 배우의 모습은 이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